이렇게 월드컵송 이후에 발로차 기억나시죠? 네, 발로차도 발표했고 또 최근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우리가 우승하는 의미에서 우승을 바라고자 레스코라는 신곡을 또 불렀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월드컵송을 발표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월드컵의 열기와 또 응원에 힘이 되고자 부르고 있는 거니까요. 여러분도 자주 들어주시고 열심히 오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요, 오늘 이 자리에서 구준혁과 함께한 카타르 월드컵송 렛츠고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이상클론의 강훈이었습니다. 여러분 꿍따리 잡아라 잊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뛰어뛰는